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은 6.25 전쟁 때만 활용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연일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 안에 들어와서 고기와 꽃게 같은 각종 어종을 무차별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해도, 해경과 군이 단속을 해도, 또 보다 못한 어민들이 직접 납포를 해도 그칠 줄 모르는 중국의 불법 조업 인해 전술. 어민들은 대책위원회를 확대 결성해서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개선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할 방침입니다. 잠시 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네, 9급 공무원 시험이 내일 모레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단일 입사시험 중에선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1만 1천여 명을 뽑고요. 21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인천이 경쟁률 28.1:1로 세 번째로 높군요. 시험장 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는데 2,562명 모집에 51,842명이 응시했습니다. 공무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일상 속의 공직자죠. 불합리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로이 오비슨의 Oh Pretty Woman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원샷을 부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그칠 줄 모르는 중국의 불법 조업 인해 전술. 정부와 군이 단속을 하는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이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를 확대 결성해서 정치권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할 계획인데요. 이 위원회 간사이자 인천해양도서연구소에 재직 중인 조현근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엊그제였죠? 그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중국어선들이 그 우리 그 군의 민정경찰에 또 납포가 두 척이 됐어요. 어제 인천으로 압송이 됐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사실 그 어제도 뭐 언론에서 그 함정을 투입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게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 사실 본질은 연평도가 거점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먼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곤란할 겁니다, 정부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연평도 동북 쪽이죠. 그 우도 쪽이나 그 한강 하구 쪽은 수심이 낮아서 한 2에서 6m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경비함이 들어갈 수 있, 참 물리적으로 힘든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글쎄, 한번 봐야죠. 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어쨌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속이 여의치 않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 지금 뭐 저희가 그 연평도 어민 어촌계장을 연결했을 때는 뭐 거의 17년에서 18년 가까이 이렇게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계속됐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난 5일이었습니다. 뭐 중국 어선 우리 어민들이 직접 좀 나서고 나서도 이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김이에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까? 정부 대책이 좀 마련된 게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영유권이거든요. 이 영유권을 둘러싼 그 한국, 북한, 중국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yeah. 이 근본적으로 이거를 정부가 풀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 예. Yeah. 왜냐하면 이거는 해양 경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대중국 내지는 대북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 이게 단순히 단속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정부도 사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따로 용역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 그 대응 방안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글쎄요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마 가을에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어제도 대장님이 사진을 보냈는데 예. 한 20, 30척이 떠 있더라고요. 육안상으로. 예. 그래서 아마 7월 초? 7월 초 정도 되면 예. 이제 잡을 게 없으면은 아마 물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말의 어떤 단속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외교 사안이 이미 돼버렸다.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어민들이 그동안 입었던 피해는 뭐 상당할 것 같아요. 뭐 서해오도 특별지원법 같은 경우는 어구만 이제 그 어민들이 직접 피해를 어떤 입증을 했을 때 보상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좀 네네. 어느 정도입니까?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그 신용불량이라든지 조업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얘기를 들면 예. 38선에서 육지에 있는 38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그 파주나 이런 쪽에 들어와서 무나 배추 같은 거 뽑아가고 농기계 같은 거 가져가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산물도 뭐 1년 농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 피해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사안하고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사실. 거기도 해안 나름대로 국토 영토에 대한 경계선이거든요. 예. 서해오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중국 그 어민이 정부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예. 한 1억 명 정도나 돼요. 한 2천만 척이 되고 어선이. 아, 2천만 척이요? 1억 명. 예, 예. 어민들만. 네네.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자기들 국민의 어떤 생존권을 가지고 예. 치열하게 이거를 싸울 텐데. 그리고 이 불법조업 피해는 서해오도뿐만 아니라 예. 뭐 해수부에서는 한 4천억 정도 피해 규모를 한번 보고 있고요. 예. 어떤데 그러니까 한국 수산의 수산정책연구소에서는 한 1조 3,50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근의 생산량이 약 1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불법조업으로 가져가는 게 한 10만 톤에서 60만 톤 사이인 거죠. 굉장히 뭐 피해가 큰 거죠. 10% 이상 가져가네요. 네. 네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서해오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원래 결성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네. 본격 가동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 28일에는 국회에도 가신다면서요? 네네. 네, 이 위원회 좀 간사로 또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실 계획인가요? 사실 지난 2014년도에 대청들 피해가 커서 그 당시 이제 대책위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때 해상시위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이제 비공개로 옹진군청에서 비공개 회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국민이다.
국민으로 좀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좀 정부가 대응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좀 커요. 이게 단순히 뭐 어피의 문제가 아니라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서해 독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좀 희생을 했거든요. 피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아, 이게 좀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 당국의 어떤 대처가 미미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이 먹고 사는 건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예, 생존권인데. 그렇죠, 생존권.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좀 달리 하면. 예. 안전과 어떤 국민의 안녕을 위한 안보 민주화를 사실 요구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안보 민주화. 근데 그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어민의 어떤 피해 보상 규정을 뭐 현실화한달지 아니면 뭐 그 해경의 단속 자율권을 좀 부여해 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고요. 한중 어업 협정을 개정해 달라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됩니까? 네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주권이나 해양 그 주권 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제를 잡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세 구절로 각 부처별 이행할 수 있는 문제, 어업권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존권을 위한 뭐 전기나 물 문제 같은 게 사실 거기 물도 안 단수되고 안 나오거든요. 어떤 예. 경우는.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도 지난 연평도 폭격 때 그 한 4시간 정도 발전소가 피해받아서 마비됐거든요. 예. 이런 생존의 문제. 그다음에 해양 주권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될 한중어업협정 제9조에 대한 개정. 예. 그다음에 지금 영해법상 서해 5도가 지금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거든요. 국내.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크게 보면 생존권하고 해양 주권. 이에 따른 그 서해 5도의 정주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 해역 자체가 또 이 남북 간의 대치 국면도 있고 여기에 어떤 중립적 중립 해역 같은 조성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우리 민정경찰이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과 해경이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군에 또 특수하게 민정경찰이 나서서 나포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요. 네. 우리 어민들이 그 얼마 전에 그 나서서 나포를 직접 했을 때도 그 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쪽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그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단독 행동에 나설 그런 계획은 이제 없는 거죠? 예. 그때도 사실 나포할 때도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아마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정부도 난감해 할 거예요. 사실 예. 이게 본질은 사실 예. 대중국 대북한 간에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NLL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해 북방 한계선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이번에 위원회가 좀 본격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정부 측에서 어떤 피드백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예. 일단은 그 각 정당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또 예. 20대 국회가 책임 국회를 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어민들이 피해 보상해달라고 뭐 마치 돈 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해양 주권하고 국민의 주권 생존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들의 문제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 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도 이 서해오도 방문 예정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취소가 됐고, 사실 뭐 더민주나 국민의당 쪽에서도 어민들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의정 활동 좀 조율 중인데, 어쨌든 이 정치권부터 해서 나아가서 이 정부 전체적으로 이 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더 듣고 좀 신중하면서도 섬세하게 잘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해양도서연구소 조현근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법인택시하고 있는 김광선 기사입니다. 2000 전부터 했으니까 약 16년 됐습니다. 주로 이제 인천 택시니까 인천에서 활동하는 거죠. 이제 서울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서울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는 거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아프시고 그러셔갖고 거의 손 들고 그러면 집행이 짓고 계신 분들도 부모님이라 생각하고서 세고 그래요. 그럴 때는 보람 느끼고, 이제 취객분들이 술 드시고 이제 힘들게 하셔서 집까지 이제 정확하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 택시 이제 서비스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모셔다 드리고, 잘못하면 길에서 뭐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집까지 모셔다 드렸으니까 이제 나중에 술 깨시면 아마 이제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덥죠?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손님들 때문에 이제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장기간 에어컨을 트니까 몸이 좀 안 좋죠. 손님 없을 때 잠깐 끄고, 손님 타시면 이제 다시 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끝나고서 30분씩 걷고 땀을 좀 많이 빼죠. 노는 날이면 집에 뒷산 항상 갔다 오고, 사우나 가서 목욕도 좀 하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뛰어들기 같은 거 할 때 저 사람도 급한 거다 생각하고서 내가 갈 길 가고 그러면은 그 싸울 일도 없고 보복 운전이 잘 안 일어나죠. 서로 똑같은 사람끼리니까 그런 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여름엔 인천 대공원이 아무래도 그 꽃들도 많고 여기 장미 축제도 하니까 그쪽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요. 보기도 풍경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57살인데 크게 뭐 정년 따지지 않고 회사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그게 제일 낙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손님 정확하게 모셔다 드리고 법규 지키면서 무사히 이제 제 근무 시간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에 식구끼리 화목하게 건강하게 그게 최고입니다. 네, 참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광선 택시기사님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고, 아, 참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지팡이 짚고 계신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있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모셔다 드리고 했다는데, 야, 진짜 그래요. 이렇게 좀 손님들에 대한 존중,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 우리 동네 어르신, 이 지역 사회 어른, 어떤 이웃,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끼어들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방향지시 등 꼭 켜고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야지 정말 서로 양보하고 좀 조심할 수 있고, 그래야 사고도 안 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김광선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주시면 참여 기회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와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죠. All for One입니다. I can love you like that.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네요. 경찰이 참여연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지난 20대 총선, 이 총선 네트워크, 뭐 시민단체들이 총선 대비로 결성했던 건데
낙선운동 등을 진행할 때 이 부분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래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사무공간 등 10개소의 현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릴게요.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돌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BGB, 단단단 B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자, 맛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식도락가의자 미식가입니다. 웰빙 전문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오늘의 목적지는요. 평화, 생명, 그리고 소통과 화해를 떠올리며 걸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뭔가 거창한 곳인데요. 김포에 위치한 평화누리길 1코스로 안내할까 해요. 평화누리길. 네. 그 이 평화누리길은 2010년에 그 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를 거쳐서 연천까지 연결된 191km 12개 코스로 이어진 길이에요. 네. 한반도 세 북단의 도보여행길이에요. 전국 각지에 왜 걷기 열풍이 힘입어가지고 뭐 산길 따라 물길 따라 많은 길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이 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의 현실을 철책선 너머로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사람이 손이 닿지 않아서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곳이 DMZ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DMZ는 어떻게 보면 20세기 냉전 사회에 남은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역사인데 그 길을 보시면서 걸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그래요? 약간 의미도 좀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km예요. 전체 코스가 김포에서 시작을 해서 연천까지 이어지거든요. 191코스인데 모든 길이 글마다 약간 매력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코스가 김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어떤 매력이 있죠?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겨울철에는 철새 도래지를 따라서 철제길을 따라 걷는 운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일단 이 길 1코스 시작점이 김포 대명항에서 시작이 돼요. 대명항. 네, 그래서 약간 서해에서 잡히는 각종 어류들을 판매하는 그 약간 어판장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들머리에는 김포 함상이 있는데 수도권 유일의 함상공 공원이에요. 이 함상공원에 가시면 정말 커다란 배가 떠 있는데 52년 동안 바다를 지키다가 2006년에 퇴역한 배인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에도 6.25 전쟁에도 베트남전에도 사용된 전함이에요. 아, 실제로? 네. 이 배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배 위에 오르시면 그 약간 대명항 전체와 그 평화누리길 1코스 약간 조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길 자체가 걷다 보면 약간 느릿느릿 바닷길을 둘러가는 길인데 네. 덕포진과 같은 약간 역사 유적지도 있고 자연 풍광도 있고 사이사이 쉼터들 좀 있어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걸으시면서 약간 놀멍쉬멍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아, 참 일단 공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도 좋고 길도 약간 흙길들이 많아서 폭신폭신 걷는 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철책선이 넘어 있긴 하지만 너머에 강화도도 보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손때 묻지 않은 자연 풍광들이 있어서 이맘때 가시면 푸르른 자연을 그대로 눈에 담아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나 해볼게요. 네. 위험하진 않죠?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약간 군부대들도 보이기도 해서 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요. 저는 혼자 걷기도 했고 여자친구와 둘이 걷기도 했는데 그래요. 아무 무리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요.
맞습니다. 이게 또 걷는 거니까 네. 또 걸을 때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길이 되게 순탄한데 네. 그 초입에 중간쯤 살짝 오르막내리 흙길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등산화가 좋기도 하고 운동하면 약간 발목이 있는 거 정도만 신으시면 네.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바닷길 따라 이어지다 보니까 날이 조금 흐리면 약간 추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풍이나 얇은 겉옷 정도 챙겨가시면 좋고 1코스가 한 14km 정도 돼요. 4시간 네. 정도 걸리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요기할 거리 약간 파는 데가 있진 않으니까 대명왕 들머리 약간 새우튀김 같은 거 먹거리 좀 팔거든요. 네네. 단단해서 이렇게 챙겨가시고 가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 자리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간단히 이제 요기하실 수 있는 것만 좀 챙겨가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걷는데. 그 1코스, 2코스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군요. 네. 그게 4개의 지역에 나뉘어 있어요. 뭐 김포 3코스, 그다음에 파주, 그다음에 연천, 고양까지 이어져 있는데 각 도시마다의 약간 그 매력들이 다 있어서 네. 하나하나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안누리길 1코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뭐 연천 쪽이다 그렇죠. 아니면 뭐 파주 쪽이다. 네. 가까운 쪽 코스를 찾아서 가시면 것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다 멀지는 않더라고요. 경기도 그, 거니까요. 그럼 먹을 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마땅히 식당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들머리에 어떻습니까? 항해서 시작을 하고 제가 걸을 때 중간에 마땅한 건 없어서 간단하게 네. 그리고 4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길진 않은데 중간에 약간 간단한 행동식 정도 뭐 초코바 같은 거랑 아니면은 약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머리에 새우튀김 같은 걸 파니까 사들고 가셔서 중간에 잠깐 드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열심히 걷다가 배가 출출할 때 거기서는 뭐 마땅한 식당을 찾기 어려우니까 그 들머리에 있는 초입에 있는 그 항에서 네. 새우튀김 같은 거.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아 이거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명항을 가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네네. 일단 이 집에서 먹고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걸을 때 가는 길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름하면 뭐 2월 7월 메뉴도 은근하게 땡기잖아요. 예. 약간 맛있는 매운맛을 자랑하는 하는 주꾸미 볶음집이 하나 있어요. 네. 짱 이 집의 주꾸미는 굉장히 매큼하고 약간 불맛이 살아있는 맛인데 약간 무뎌졌던 입맛을 살리는 감칠맛을 지니고 있어요. 보리밥을 같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보리밥과 더불어서 약간 연화무가지에 약간 나물들이 나와요. 슴슴하게. 보리밥 위에다가 그러니까 매콤한 불맛을 입은 주꾸미를 척 올리고 나물까지 넣어서 슥슥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 기가 막히네요. 또 하나의 백미가 이 집에 새우튀김이 되게 유명한데 네. 매콤하게 매운 입맛을 원래 기름으로 가져주면 더 좋거든요. 네. 약간 해산물과 기름은 만나는 것 자체로 언제나 옳잖아요. 그렇죠. 새우튀김으로 바사삭바사삭 씹으며 마무리하시면 맛있는 또 한 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야, 그 사실 뭐 최현석 셰프인가요? 뭐 신발을 튀겨도 원래 튀기면 맛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튀김옷에 튀기면 질기를 튀겨도 맛있고. 잡은 새우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이 코스 쭉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누리길 1코스였습니다. 오늘 맛있는 여행 잘 떠나봤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께 중국어 시간입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알짜 코너죠.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께 중국어의 문정아입니다. 네. 정선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早上好. 자, 6634번님. 저도 의태어 하나 추천합니다. 요즘 저희가 의성어 의태어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요즘 계절에 어울리는 파릇파릇은 어떨까요? 아우, 상큼하고 좋네요. 그래요. 네. 중국에서는 표현을 중첩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 네. 어떤 상태를 형용하는 그 형용사가 좀 더 좀 생동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파릇파릇하다라는 표현은 네. 초록색을 뜻하는 단어, 루이. 네. 요게 이제 푸를 녹자를 루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루이. 네. 요 루이 자는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발음이거든요. 한번 더.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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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걸 두 번 반복해서 써서 루이 루이다. 루이 루이다. 루이 루이다. 루이 루이다. 그러면 파릇파릇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나무를 네. 소나무 송자를 써 가지고 송 그다음에 나무 숫자 써서 슈라고 해요. 아, 송슈. 한 번 더. 송슈. 송슈.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파릇파릇한 소나무 또는 네. 푸르른 소나무는요. 루이 루이다. 송슈. 绿绿的松树绿绿的松树 Yep. 绿绿的松树 랩하는 것 같아요. 랩하는 것 같죠. 绿绿的松树 네, 맞아요. 绿绿的松树 이게 녹색, 초록색 할 때 그 녹자인 거죠? 그렇죠. 루이입니다.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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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绿绿的松树. 그렇죠. 绿绿的松树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绿绿하니까 네. 绿茶. 네, 녹차가 생각나는데요. 맞아요. 녹차는 맞나요? 네, 풀을 녹차에다가 차를 써가지고 류차. 류차. 한 번 더 류차. 류차라고 하죠. 네. 류차. 정강진 아나운서 류차 좋아하세요? 저는 목 때문에 네. 목이 좀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아. 잘 안 마십니다. 네. 그냥 물이 좋아요. 저도 물이 좋아요. 류차. 류차.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좋아하시면 됩니다. 네. 저만 푸르른, 좋아하는 거예요. 푸르른 소나무, 파릇파릇한 소나무는 류류더 송슈. 류류더 송슈. 그리고 녹차는 류차. 류차. 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아, 2871번님, 리. 네. 여름과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에도 색깔 더 알려주세요. 색깔 표현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좋습니다. 뭐, 색깔, 뭐, 다른 어떤 단어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0945번으로 궁금하신 건 다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샵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입처 기자들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볼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출입처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에 김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예, 요즘 뭐 저도 그렇고요.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뭐 필수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앞을 보기보다는 좀 땅을 보면서 걷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 표지가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뭐 거의 대행이라는 것들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 이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 역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말 시한폭탄으로 변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행 중에 이어폰을 낀 채 인터넷을 하며 가는 사람은 돌발 상황에 따른 지각 능력이 50% 이상 떨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교통안전표지가 강남역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설치됩니다. 젊은 층이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죠. 강남역과 홍대 앞, 연대 앞, 잠실역, 서울시청 앞 등 이 다섯 개 지역에 서울시와 경찰청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와 또 보도 부착물을 설치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네. 이 신호등과 가로등에 설치되는 교통안전 표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자동차와 마주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형성했고요.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를 보면요. 2009년 437건에서 2014년은 무려 1,100여 건으로 5년 만에 2.5배로 이 스마트폰 보행자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행 형태 변화 또 보행자 사고 건수, 시민 반응 등을 살펴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정식 교통안전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폰 꽂고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사실 요즘에 그 친환경 차들, 전기차도 그렇고요. 소음이 네. 뭐 거의 안 들리다 보니까 차가 오는지 조차를 인지를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위험 굉장히 높습니다. 주의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요즘 한류가 정말 이 정도 인기인가 봐요. 극중의 네. 어떤 드라마나 영화, 극중의 여주인공처럼 예쁘게 보이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색 메이크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대륙을 휩쓴 그런 한류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에서 여주인공 송혜교 씨가 바르고 나온 이 핑크색 립스틱. 이 립스틱이 드라마 인기 덕분에 홍콩과 중국에서 제품 매출이 40% 이상 급증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류가 유행하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한국 화장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즉 화장법이 덩달아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따라서 서울시가 한류 관광객들의 관심 중 하나인 화장법을 알려주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네. 참가자 중에 한 명을 모델로 해서 직접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최신 유행하는 한류스타 메이크업을 시연해주고요. 참가자들이 또 직접 화장해보는 그런 방식을 배우는 그런 스타일로 운영이 되는데요. 다음 달에는 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K-POP 걸그룹이 제안하는 여름 휴가지 메이크업 강의를 하는 등 매달 색다른 주제로 이 한류 스타들의 화장법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서울 한류 관광 홈페이지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밖에도 뭐 K-POP 댄스 체험, K-POP 보컬 체험, 또 방송 테마파크 투어 등 다양한 한류 체험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는 이 관광객들의 관심 분야에 맞춘 이런 다양한 이벤트, 천편일률적인 그런 유람형 프로그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한류 스타들이 대외 이미지 개선의 1등 공신이 된 것 같군요. 네. 자, 이번에 또 훈훈한 소식이 있습니다. 불이 난 요양원에 갇힌 어르신들을 비번이었던 소방관이 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이죠.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환자 3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칫 인명피해가 커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집에서 쉬고 있던 소방관이 불길을 보고 달려와서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요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여 명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비번이라서 집에 쉬고 있던 서울 강서소방서 황정선 소방관입니다. 이 황소방관이 우연히 불길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현장으로 바로 달려간 것이죠. 이 거센 불길을 잡기 위해서 옆 건물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건물 난간에서 막 물을 뿌려댔고 다행히 요양원에 있던 어르신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르신들의 목숨을 살린 황소방관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면서 다른 현장에 출동했던 다른 소방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야, 우리 서울 강서소방서의 황정선 소방관.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자, 콜드플레이예요. Up and on. 감상하시고요. 어휴, 벌써 끝날 시간이군요. 끝곡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